자, SCR110짜리 뒤에 라이닝을 갈도록 하겠어요. 먼저 라이닝을 갈기 전에는 작업 순서가 머플러를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. 근데 뒤에 보드를 먼저 빼지 말고 앞에 보드를 풀어 놓는 게 정석이에요. 앞에 보드를 먼저 이 머플러를 이따 조립할 적에도 이 머플러 가스켓을 이 끼워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. 다 조립하고 난 시동을 닦았는데 빠바바박 되면 머플러가 새면 또 다시 뜯어서 해야 되니까 항상 일 작업은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하면 좋지. 바퀴를 잘 빻네. 빼고 라인이 다달하게 라인이 다달았다는 건 어떻게 안 하면 이게 이빨이 조여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조일 공간이 없을 적에 라인이 다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면 라인을 끼우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를 풀어줘야 돼. 끼울 찌개는 여기를 잘 그리고 이 끼웠을 찌개 요게 살짝 움직였을 찌개 딱 눌려 있는 느낌이 와야만이 이게 정상으로 끼워졌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를 풀어놓지 않고 만약에 라이닝을 갈고 끼우려면 이 드럼에 물려서 안 들어간다고.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아 저걸 빼먹 저거를 풀어놓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. 먼저 뒤에를 걸어놓고 앞에 구멍을 잘 마치고 머플러 가스켓가 안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체크를 잘 해준 다음에 이 머플러 보드를 조일 찌개는 건성으로 다 조여줘야 돼. 이걸 이빨 조이는 게 아니라 건성으로다가 그냥 손으로 조일 수 있는 만큼 조여주고 그 다음에 살짝 움직여서 됐어 하고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살짝 또 걸어주고 빼고 살짝 걸어주고 이렇게 걸어준 다음에 살짝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거야. 앞쪽을 먼저 마무리를 줘준다.
이제 여기서 해줘야 될 건 브레이크 간격을 봐야지. 브레이크 간격. 브레이크 간격은 일어나야 되겠다. 어디라. 잡았을 찌개 아주 바퀴는 잘 돌아가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쓰고 멋지고 이렇게 됐어. 다 됐어. 자, 엄지 차.